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배트맨입니다. 아담 웨스트, 마이클 키튼, 발 킬머, 조지 클루니, 크리스천 베일,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의 벤 애플렉을 이어 로버트 패틴슨이 DC의 7번째 배트맨이 되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날 선거를 앞둔 고담시의 시장이 수수께끼의 인물 리들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사건 현장에서 배트맨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됩니다. 연이어 살해되는 경찰청장, 검사, 마피아들의 시체 곁에도 배트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차례로 남겨집니다. 배트맨은 수수께끼를 풀면서 셀리나와 함께 리들러의 뒤를 쫓습니다. 의문에 둘러싸인 리들러의 정체는 무엇이고 퍼즐 조각 같은 메시지들은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과연 배트맨은 리들러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고담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배경 인물들과 배트맨의 캐릭터를 잡아가는 단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언제까지 리부트만 계속할 것인지, DC 유니버스의 저스티스 리그와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러닝타임 3시간이 5시간처럼 느껴졌던 더 무겁고 더 침울해진 배트맨이었습니다. 돈 아깝 지수는 호불호가 있음에도 당연히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